웰페어 뉴스 브리핑 박정인입니다. 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장애 예술인 생산 창작물 우선 구매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창작물 구매 전체 총액을 기준으로 3% 이상을 장애 예술인이 생산한 공예, 미술품 등 창작물로 구매해야 합니다. 한편 우선 구매 제도 시행에 대한 현장의 기대도 크다고 하는데요. 이 설문조사에서 비장애예술인과 장애예술인 모두 우선 구매 제도가 장애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고 예술계의 다양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이 우선 구매 제도가 첫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현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한편 근본 우선 구매 제도를 통해서 장애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만큼 향후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장애 예술인의 예술 활동 기반을 조성하길 기대해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2023 베를린 스페셜 올림픽 세계 하계 대회 조직위원회는 독일 브란데부르크에서 마스코트 공식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대회 공식 마스코트 이름은 유니티인데요. 각 나라의 스페셜 올림픽 선수들과의 비대면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 탄생된 이름이라고 합니다. 특히 유니티는 전 세계 발달장애 선수들이 스포츠로 하나 되는 것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 이 자긍심의 의미를 담고 있고 마스코트의 하트 모양은 화합과 사랑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번 베를린 스페셜 올림픽 세계 하계 대회는 독일 베를린에서 오는 6월 17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가운데 26개 종목에 190개국 7천여 명의 전 세계 발달장애 선수가 참가합니다. 한편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는 지난해 12월 세계 하계 대회에 출전할 153명의 선수단을 선발했고 12개 종목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팀 선수들의 땀과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부산시와 부산시 장애인체육회가 2023년도 학교체육시설 장애인 이용 개방지원 공모사업에 경성대학교와 신라대학교를 선정했습니다. 근본 공모사업은 학교 체육시설을 활용해 장애인의 생활체육시설 접근성을 높이고 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작됐는데요. 먼저 경성대학교에서는 순환운동과 감각통합교실, 태권도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신라대학교에서는 재활 피트니스와 플로우볼, 댄스 스포츠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뉴스 24입니다. 요즘 무인점포 참 많이 보이죠? 이곳에서는 물건을 구매할 때 무인정보 단말기, 이른바 키오스크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장애인 이용자의 쉽고 편리한 키오스크 이용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집니다. 지난달 28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키오스크나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설치되는 모바일 앱 등의 제공자와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장애인이 키오스크나 모바일 앱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하는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단계적으로 제공한다는 취지입니다. 적용 대상 키오스크는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해 제공하거나 서류 발급, 주문 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입니다. 장애 유형에 따라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해 휠체어가 접근 가능하고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거나 별도 공간 확보 없이도 키오스크 화면 내에 정보를 인식하고 물리적 조작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도록 합니다. 또 시각장애인을 위해 전면에 점자 블록을 설치하거나 음성 안내를 제공해야 하며 오류 발생 또는 문의에 대비해 장애 유형에 따른 의사소통 수단인 수어나 문자, 음성 등으로 담당자와 의사소통할 수 있는 중계수단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모바일 앱은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등 모바일 기기에 탑재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입니다. 모바일 앱에는 장애인이 구매 또는 설치 전 접근성 지침의 준수 여부, 설치와 이용에 필요한 설명 등이 제공되도록 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적용 시기는 3단계로 구분해 공공기관부터 우선 시행하고 민간 부문은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 등록증으로 전국의 지하철 무임태그 탑승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동안은 주소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하철만 무임태그 승차를 할 수 있었는데요. 소식 전해드립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등록장애인이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금융카드형 장애인 등록증을 태그하는 방식으로 전국의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하는 지역은 지금까지 서울과 부산 등 6개 시도로 한정돼 있었지만 이제는 전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 이용 가능한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 등록증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또는 정부24 등 온라인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서울 용산구에서 한 중학생이 고모를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게임을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고모와 실랑이를 하던 중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을 다룬 몇 언론들이 범행 이유를 장애에 맞춰 보도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여론까지 확산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이주혜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용산구 청파동의 한 주택. 지난달 27일 오후 7시 30분 이곳에 사는 중학교 1학년 A군이 살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피해자는 A군을 보살피던 40대 고모. 당시 A군은 게임을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고모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고모를 살해했습니다. 사건 이후 A군과 관련된 기사는 게임 중독, 발달 장애 등 대중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단어들로 표현됐습니다. 게다가 관련 내용이 보도된 뒤 SNS에는 발달 장애인을 격리시켜야 한다는 등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됐습니다. 하지만 A군의 범행은 우발적이었으며 구체적인 동기는 밝혀진 바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범행의 원인을 장애로 단정짓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도 있습니다. 정신장애든 발달장애든 인지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어쩌다가 일으키는 그런 일들은 굉장히 이렇게 부각되거든요. 네, 그것이 다른 그렇지 않은 발달장애인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어떤 이 그들의 가족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더불어서 살게 하는 건지 그것이 이제 통합이라고 얘기하죠. 통합적인 삶을 살게 하는데 더 어렵게 할까. 특정 인물의 사건을 부각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통합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게임 중독, 촉법소년, 발달장애 이 키워드 사람들은 그 키워드를 갖고 이미 어떤 생각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고 이제 그 기사를 또 보게 되는 거죠.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된 그 너머의 것들까지는 생각을 안 해요. 못해요. 언론이 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강점, 그들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고 그들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그런 것들을 뉴스거리를 많이 찾아야 돼서 이렇게 보도해 주는 게 언론 매체들의 어떤 관점, 태도가 돼야 되는 게 아닐까. 언론이 특정한 사건에 잘못된 프레임을 씌우면 사건의 본질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대중들의 흥미를 끌기 위한 보도가 아닌 정확하고 객관적인 보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주혜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의 이야기를 사연과 제보로 직접 만나보는 나도 말 좀 합시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폐성 장애인 당사자를 만나 모두가 함께하는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저는 기쁘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장애인 가지고 있지만 현재 직장에서 일도 하고 다른 기관에서 자전 모임도 하고 미술 활동을 하며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장에서 처음 일할 때 많이 낯설고 힘들었습니다. 매일 매장 청소하고 깨끗하게 관리를 쉽지 않지만 요청하는 것 이해과 손님이 응대 방법 그리고 동료 소통하는 방법을 몰라서 더욱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8개월 동안 함께한 동료들은 이런 저를 배려해주고 지도를 잘 해주신 덕분에 현재 자신감을 찾아서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편견 어린 시선과 낯설어 함께 일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저와 같이 일하는 점장님과 동료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모두 습과 행동을 이해해주고 많은 기회를 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더 많은 자폐성 장애인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집 밖으로 나와 일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며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장애이지만 기회에서는 장애를 없애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4월 2일은 세계 자폐인의 날이었는데요. 자폐성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함께하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박성윤 기자입니다.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촉구하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난 1일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에서 제16회 세계 자폐인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매년 4월 2일은 세계 자폐인의 날입니다. 지난 2007년 유엔이 자폐성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공감을 높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도록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자 지정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자폐인사랑협회 김용직 회장, 보건복지부 이기일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들을 기리는 표창 전달과 홍보대사 위촉 등 기념일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이기일 차관은 기념일의 의미를 전하는 한편 앞으로 복지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4월 1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자폐인 날로서 자폐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을 바꾸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그간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우리 사회적 약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약자 복지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세계 자폐인의 날 기념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항상 마음에 파란 빛을 밝히고 자폐 장애인들과 함께 따뜻한 세상을 가는 데 정부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이날 현장에서는 장애인식 개선 체험, 클레이 작품 만들기와 플리마켓 등 자폐성 장애인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신용입니다. 서울 영등포구 장애인 사랑 나눔의 집 전치국 원장의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함께 동행할 것을 약속했는데요. 박성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달 29일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영등포구 장애인 사랑 나눔의 집에서 전치국 원장 취임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취임식에는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김낙한 회장, 복지TV 최규옥 회장 등 121명이 참석해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취임사를 전한 전치국 원장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우리 나눔의 집은 영등포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행복의 삶의 나눔을 위해 시작하여 이제 또 다른 기쁨을 하고자 새로운 출발점에 있습니다. 누구도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관심과 지원하는 약자의 동행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신용입니다. 이어서 복지계 정책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 개선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권고는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10개소에 대한 방문조사 후 지난해 5월 시설 입소, 생활인의 인권적 거주 환경, 건강권 보장 등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등에 대한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복지부는 정부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 따라 시설 생활장애인의 1인 1실 배치를 확대하고 관련 연구 결과를 토대로 침실 면적 기준을 시행 규칙에 명시할 계획입니다. 또 장애인 복지법에 근거해 구성 운영되는 인권지킴이단 활동의 독립성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인권위 권고 취지대로 시설 자발적 입소 동의 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신분증 통장의 본인 관리와
휴대전화 소지, 사용 등 시설 생활인의 자기 결정권 보장 현안 점검 등과 관련한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양질의 우수한 사회서비스 모델을 개발해 표준화하고 전국에 확산하기 위한 거점기관 3개소를 공개 모집합니다. 공모 대상은 3년 이상 서비스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입니다. 사회서비스 표준 모델 공유화 사업은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확산하기 위해 우수한 사회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표준화하기 위해 거점기관으로 선정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1억 원 이내의 보조금, 전문 컨설팅,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공모는 24일까지 진행되며 참여하고자 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공모 분야를 선택해 이 나라도움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과 제출 형식은 중앙사회서비스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주제로 경기도 의정부의 함께 돌봄 연구소가 포럼을 열었습니다. 일을 하고자 자격증을 취득해도 막상 일할 곳이 없고 기관에 배치가 돼도 상황은 결코 다르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들의 이야기 정운성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지난 3월 의정부 함께 돌봄 연구소 장애인의 권리를 찾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지난 2월 개소식을 한 연구소는 매월 사회적 약자를 챙기는 포럼을 갖습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장애인의 일할 권리입니다.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생산력이라고 하는 것과 무조건 결부시켜야 한다는 우리의 상식을 한번 뒤집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라고 하는 것을 그 일자리로 인해 그 사람의 삶의 기쁨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놓고 생각할 수 있는 세상이 된다면 장애인 일자리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또 그것에 적합한 직업 훈련을 지원하는 일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의 포럼을 마련해 봤습니다. 의정부 장애인 종합복지관 박상용 직업지원팀장이 발제를 맡았습니다. 발제를 통한 지역 내 장애인 일자리 정보 제공은 참여자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저희 아들도 지금 성인 25살인데 바리스타 자격증이 다 있어요. 근데 막상 일할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일할 자리가 너무 없다는 게 좀 안타깝고 그런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장애인의 권리를 찾기 위한 시민들의 열띤 자유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각 기관에 배치가 됐어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무료해요. 근데 시간되고 시간되면 이제 가는 거고. 이게 무슨 장애인들한테 일자리고 직장이고 그런 건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왔거든요. 장애인 당사자, 가족, 장애인 관련 직업인 등 각자의 위치에서 바라본 문제점, 바람을 진솔하게 꺼내놓았습니다. 나하고 똑같은 수준에서 나한테 뭐고 나하고 똑같은 수준에서 차이점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점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틀린 점을 인정하는 거죠. 직업, 비장애인, 장애인 모두에게 필요한 삶의 필수 영역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 비장애인, 장애인 모두가 추구하는 삶입니다. 틀린 것이 아닌 다르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체감되는 복지사회를 기대합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긴급하게 어린 자녀를 맡겨야 할 때, 특히 주말의 경우 아이를 돌볼 다른 보호자가 없는 경우엔 참 막막한데요. 전남 여수시 아이나래 행복센터에서는 주말에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황영재 기자입니다. 여수시 다함께 돌봄센터 아이나래 행복센터 1호점이 주말까지 확대 운영을 시작해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 해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맞벌이 또는 긴급한 상황의 가정의 아이들에게 하교 후와 방학 기간에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공간으로 만 6세부터 12세 미만의 아동이면 소득에 상관없이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이번 운영 시간 확대는 다양한 돌봄 수요에 맞춰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여수시 민선 8기 공약 사항 중 하나로 주말 돌봄은 공휴일을 제외한 주말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일 최대 3시간 돌봄을 제공합니다. 맞벌이 가정이나 긴급 상황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아이들이 주말에는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부터 주말 돌봄이 실시됨으로써 부모님들의 주말에 그 근무를 하시게 되더라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긴급 돌봄을 이용을 함으로써 아이들이 놀 공간이 부족했던 상황들이 상당히 해소돼서 부모님들이 아주 만족도와 호응도가 높습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홍보를 하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1호점의 시범 운영을 거쳐 다함께 돌봄센터 주말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라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주말에도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여수시의 양육 지원 정책이 주목됩니다. 복지TV 뉴스 황현재입니다. 부산에서 중증장애인 합동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저마다의 이유로 이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던 중증장애인 부부들의 아름다운 웨딩마치가 울린 날, 황병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단법인 부산 지체장애인 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제34회 부산 중증장애인 합동 결혼식이 지난 30일 부산 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부산 시민 약 300여 명이 하객으로 참석한 가운데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부부 중 생활이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영세 중증장애인들을 위해 본 결혼식이 마련되었습니다. 지켜보는 시민들의 박수와 함께 축하 연주가 이어집니다. 이번 행사를 통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격차를 줄이고 활기가 가득한 소통의 장을 개최함으로 지역사회가 더욱 발전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황경영입니다. 봄기운이 완연한 요즘입니다. 이 거리마다 펼쳐진 봄꽃의 향연에 남녀노소, 나들이를 즐기는 많은 분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문득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인도를 잇는 작은 턱과 손상된 경사로입니다. 여유를 찾아 떠나는 나들이길에서 만나는 긴장되고 불편한 시간, 말뿐이 아닌 세심하고 철저한 시설관리로 모두가 행복한 봄길을 기대해봅니다. 이상 WBC 복지TV 뉴스 24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